호떡 만들기. 오늘은 호떡을 만들어 볼게요. 구성품은 호떡 믹스 가루와 잼믹스 그리고 이스트예요. 반죽을 만들기 위해 먼저 이스트 작업부터 해줄 거예요. 이스트를 따뜻한 물에 녹여줘야 해서 물 온도를 맞춥니다. 온도계가 없어 설명서에 적힌 대로 뜨거운 물 3분의 1과 차가운 물 3분의 1을 섞었어요. 이스트가 어느 정도 녹으면 믹스 가루를 넣고 반죽을 해줍니다. 모양을 만들기 위해 잼믹스를 준비해주고요. 반죽 기절시켜 놓고 손에 들러붙지 않게 기름칠을 해줍니다. 호떡 만들기 시작! 떡에 설탕 많이 들어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조금만 넣었어요. 바닥에도 기름칠을 해줬어요. 많이 넣는 것처럼 보여도 저 잼믹스가 반 이상이 남았어요. 대망의 굽기 들어갑니다. 호떡도 기름에 구워야 제맛. 누르개가 없어서 그냥 뒤집개로 눌렀는데 잘 되더라고요. 뒷면 골고루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노릇하게 잘 구워져서 감동했어요. 옆구리 터져서 설탕잼 흘러나올 때 너무 속상했어요.